국회 운영 관련돼서 한 세 가지 지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박주민 수석부대표 한 얘기가 좀 받아서 이어지는 건데요. 국회법은 합의와 협의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의와 협의는 분명히 개념이 다른 것이죠.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돼서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교수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합의로 소극적 해석을 해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합의로 운영하면 사실상 이것은 국회의 가장 큰 법적 원칙,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국회 회의를 열지 않고 사실상 회의를 고의로 열지 않아서 우리 상임위원들 또는 우리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정부에게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의장과 위원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왜 여당에게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회의를 열어서 예컨대 어떤 안건이 단독 처리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위원장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 안 됩니다. 22대 국회에선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그리고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정 지으면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각각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국회에선 다수당 그리고 정부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각각의 자신이 행사한 헌법적 권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다수결 원칙 그리고 위원장들이 직권남용해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정치 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러한 그 국회 그다음에 정부와 대통령 국회의 관계가 성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나 정부 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상임위원장을 정말 과연 이 사람들한테 한석이라도 주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국민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